오늘은 12장 세포 분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두 개의 배아세포가 각각 분열되어 네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라는 것은 모세포로부터 분열되어 세포가 형성된 순간부터 그 세포가 분열되어 다시 두 개의 딸 세포를 형성할 때까지의 세포의 일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이 생명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단세포 동물의 경우 분열되어 각각 독립된 개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성생식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아 발생 과정이나 또는 우리가 성장을 할때 많은 분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장과 발생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조직 세포에 손상이 입었을 때그 그와 같은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내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의 재생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세포 분열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포 주기와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에 세포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 정보를 딸 세포한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 정보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DNA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DNA 전체를 갖다가 지놈, 우리말로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DNA는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릭스 그 너비가 2나노미터의 크기로 되어 있고, 길이는 아주 긴 실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잘 서로 얽힐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거나 복사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뭔가 체계적인 패키징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톤과 결합,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두 바퀴 돌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뉴클레오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11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뉴클레오돔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압축돼서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좀더큰 섬유와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크로마틴이라고 합니다. 크로마틴 파이버라고 하고, 대략 30 나노미터 정도의 그 굵기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즉 분열기가 아닌 그런 간기에서는 이런 이게 지금 핵인데, 핵 안에 크로마틴으로 좀더 이제 DNA 헬릭스보다는 훨씬 굵은 이러한 이러한 이제 파이버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분열기가 되면은 좀더 응축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응축이 돼서 크로모솜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크로모솜 형태가 될 경우는 우리 그 뭐야 현미경상으로서도 관찰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염색체와 염색질은 둘다 DNA가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인데 평상시에는 간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염색질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풀어져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에 이용이 될수 있다. 즉 뭔가 느슨해졌으니까 단백질 합성 효소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 합성에 이게 플랫폼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염색체의 경우는 염색질에 비해서 훨씬 더 응축된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열계만 나타나면서 또한 단백질 합성에는 이용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핵세포는 각 종마다 특정한 수의 염색체를 함유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23개씩 2세트, 즉 46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침팬지는 48개, 코끼리는 56개, 이런 식으로 종마다 염색체를 갖고 있는 숫자가 다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한편 생식세포의 경우는 이런 체세포에 있는 그런 염색체 수의 반, 즉한 세트 23개,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23개 한 세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세포와 체세포는 이런 염색체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분배되기 위해서는 염색 분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복제된 염색체는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를 갖게 됩니다. 원래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것은 부에서 온 것과 모에서 온 것이 짝을 이루어서 한 쌍이 되는데, 근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이 부쪽에서 온 것과 모쪽에서 온 것이 다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부쪽에서 온 것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이제 복제가 된 거죠. 그리고 모쪽에서 온 것도 두 개로 복제가 되고, 그래서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는 사실상 동일한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주로 동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동원체만 연결되어 있고 그외 부분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미경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 길이에 걸쳐서 서로 붙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 코헤신에 의해서 길이 전체에 걸쳐 서로 부착이 돼 있다 하는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가깝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동원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분열은 두 자매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양끝으로 이동한 후에 세포줄 분열이 일어날 경우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럴 때 유사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것은
체세포가 아니라 난소와 정소에 있는 이제 생식세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염색체 23개의, 이제 사람의 경우입니다. 2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수정하게 되면은, 원래의 그 체세포와 같은 두 세트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크게 분열기와 간기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분열기는 다시 유사 분열기와 세포질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고, 간기는 G1, S, G2 이렇게 세 개의 시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S기는 DNA가 복제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포질 성분은 이세 시기, 즉 전체 간기에 걸쳐서 전부 다 증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 분열기는 다시 또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분열 방추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분열 방추체는 염색체들이 전부 다 세포 중앙에 나란히 줄을 서 있을 때, 이때 각 염색체를 잡아당기는 한쪽, 그러니까 각각의 딸 세포 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사 분열 방추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심체와 방추체 미세소관, 성상체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세소관은 기본적으로 중심체에서 염색체가 있는 쪽으로 내려간 그런 마이크로 튜브리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위체인 튜블린이 중압되면 길어지고, 또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중심체는 비막성 소기관으로서 세포 주기 내내 미세소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미세소관 형성 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체 가운데에 중심림이라는 것이 한상 존재하는데, 이것은 없어도 유사분열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체는 중심체에서 짧은 미세소관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성상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추사 부착점이라는 것이 자매 염색 분체의 동원체 부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위에 단백질 복합체로서 결합되어 있는데, 이 방추사 부착점에는 전중기, 지금 메타페이즈 시기에서 미세소관이 이쪽으로 뻗어 나와서 방추사 부착점에 연결되게 됩니다. 모든 미세소관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일부의 방추체 미세소관이 이쪽 뻗어 나와서 이쪽 방추사 부착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방추사 부착점 미세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결되는 미세소관의 수는 종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 분열 시기 중기에 염색체가 방추체 사이 중앙에 배열되는 그러한 뭐랄까 가상의 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구조물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중앙에 일정한 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중기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기에는 양극에서 나온 비방추사 부착점 미세소관, 즉 방추사 부착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미세소관들이 쭉 자라나와서
상대편에서 나온 역시 비방주사 부착점 미세소관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엔 성상체의 미세소관도 길어져서 원형질 막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사분열 방출체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후기 얘는 세포레이즈가 분비되어서 자매 염색 분체가 이제 서로 길이를 따라서 코엔신에 의해서 서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포레이즈에 의해서 절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이제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매 염색 분체가 양쪽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는 약간 다른 그런 형태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동물 세포에서의 세포질 분열을 보면은 분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판 가까운 세포 표면에 얕은 홈이 파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분할구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홈의 세포질 안쪽을 보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에 의한 컨트랙틸 링이 존재합니다. 이 고리 모양으로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이제 결합된다는 얘기인데, 이두 단백질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활성화되면은 이 고리가 점점 작아지는, 즉 수축관이 수축되어서 분할구는 점점 안으로 깊어지게 되고, 결국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편 식물에서는 분할구 대신 세포판이 생성이 되는데, 이 세포판은 정 가운데 쪽에 생기죠. 가운데 손상에 의해서 세포벽 성분이 계속 옮겨져서 세포판을 계속 자라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판이 점점 커져서 결국 원형질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동물 세포의 유사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의 단계인 간개의 G2기에서는 아직 염색체는 응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비록 복제는 이미 끝났지만 응집은 되지 않고 핵막과 이인이 건재를 합니다. 한편 중심체 안에는 한 쌍의 중심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유사 분열 전기로 가게 되면은 두 개의 중심체로 나눠지게 되면서 중심체에서 미세소관이 이렇게 크게 뻗어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초기 유사 분열 방출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중심체에는 또 방사형으로 작은 미세소관이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성상체라고 하죠. 그래서 성상체도 만들어지고, 또 이러한 중심체들은 핵 주변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전기에서는. 그리고 응집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중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중심체가 양쪽 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양쪽 정반대의 방향에서 이제 중심체가 위치하게 되고, 그럼 이 중심체에서 염색체에 있는 방추사 부착점을 향해서 미세소관이 이제 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쪽 방추사 부착점과 연결이 되고, 일부는 연결이 되지 않고 또 연결되지 않은 미세소관들끼리 결합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미세소관과 방추사 부착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방추사 부착점 미세소관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미세소관끼리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막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핵막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이렇게 방추사 부착점 미세소관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이 미세소관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염색체들이 세포의 정중앙면 등 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상으로 중기판이라고 하는 이 면에 일렬로 배열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배열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세포레이즈라는 효소가 분리되어서 이미 자매 염색 분체를 서로 연결하고 있던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을 분리하게 됩니다. 세포레이즈에서 이게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염색 분체들이 이 중심체 쪽 양쪽 끝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들이 이동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때 분할교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중기판의 바깥 부분 내서부터 안으로 분할교가 형성되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결국 두 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은 이제 말기에서 다음은 이런 염색 분체가 이동이 될때 과연 어느 쪽에 있는 미세소관이 짧아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중심체에서부터 이쪽 지금 이렇게 형성됐을 때 방추체가 되겠죠. 방추체에서 미세속이 방추사 부착점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그럼 이 미세소관의 이제 가운데 부분 정도에 표지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쏴서 이쪽에 있는 그 형광된 부분을 오히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보니까 이쪽 방추체 쪽에 있는 것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원체 쪽에 있는 미세속이 짧아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 그러니까 미세소관이 좀 방추사 부착점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미세소관에서부터 튜브린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 부분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이런 방추체 극쪽을 향해서 염색 분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세균에서의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핵세포 진핵생물은 유사분열에 의해서 세포분열이 일어나지만 원핵세포의 경우는 유사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핵세포에는 유사분열 방추체와 미세소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원핵세포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복제 원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제 원점이 먼저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복제 원점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 복제가 진행되면서 복제 원점은 빠르게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가 점점 진행될수록 세포는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복제가 끝나게 되면은 튜블린과 유사한 단백질에 의해
세포막이 안으로 오므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세포벽이 생기면은 결국 이제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몇 종류의 세포들을 봤을 때 와편모조류라든가 규조류 이러한 생물들을 봤을 때는 이런 약간 원핵세포와 대부분은 진핵세포에서의 그런 분열 방식에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어떠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재 진핵생물에서 일어나는 이런 방식 유사분열 방주체를 통한 분열 과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주기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의 빈도를 보면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보세포의 경우 일생 동안 자주 분열을 하는데 반해서 간세포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와 같이 뭐 필요할 때만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경우는 아예 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분자 수준의 어떤 조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에 따라서 분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세포주기가 세포질에 존재하는 특수한 신호분자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한 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림 12-14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조절 세포 주기에 있는 두 동물 세포를 융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 1의 경우는 S에 있는 상태와 G1에 있는 상태에 있는 세포를 융합을 시켰더니 둘 다 S 상태로 바뀌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험 2에서는 분열기에 있는 세포와 G1에 있는 세포를 융합을 시켰더니 두 핵이 전부 다 분열기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이 세포질에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에 있는 이러한 분자들은 주기적으로 작용하여 세포 주기의 주요 단계를 유도하거나 조절한다는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실험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정지 및 출발 신호 로서 조절될 수 있는 중요한 조절 시점이 몇 군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확인점, 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확인점은 G1, G2, M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러한 세 종류의 확인점이 이미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후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주기 조절 분자로 알려져 있는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두 개가 결합된 사이클린 CDK 복합체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MPF인데 이것은 성숙 촉진 인자 매추레이션 프로모팅 팩터에서 따온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분열기 쪽으로 쉽게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M기 촉진 인자 M 페이지 프로모팅 팩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 사이클린과 MPF의 농도 변화를 각 주기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M기에서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MPF는 분열기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 MPF가 어떤 과정으로 이 세포 주기와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MPF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클린 농도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사이클린의 합성은 S기 말기에 시작되어서 G2기 동안 계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G2기 동안에는 이 사이클린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그래서 농도가 충분히 되면은 CDK와 결합된 MPF 복합체의 농도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MPF의 농도가 충분히 증가되면은 G2 체크 포인트, 앞에서 설명드린 그세 개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G2 포인트를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분열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MPF는 다양한 단백질을 인산화하여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MPF의 활성은 중기에 최고치에 달한 후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이클린 부분이 쪼개져 나감으로 인해서 M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린이 떨어져 나가면은 G1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사이클린은 분해되지만 CDK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 사이클에서 다음 S기 말부터 G2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이클린이 다시 합성이 증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CDK와 결합을 해서 다시 MPF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다음은 정지와 출발 신호와 관련된 두 개의 체크 포인트, G1 체크 포인트와 M기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1 체크 포인트의 경우는 일단 세포 주기의 시작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1 확인점에서 출발 신호가 주어져야지만이 이어서 G1, S1, G2, M기를 지나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G1 체크 포인트에서 출발 신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G0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G0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상처 부위에서 방출되는 생장 인자와 같은 외부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세포 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생장 인자, 상처 시 분비되는 생장 인자가 결국 G1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 신호로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건 외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M기 확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기 확인점은 전중기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전중기에는 모든 염색체의 방추사 부착점이 미세소간에 의해서 방추체에 연결이 해야 이제 조절 단백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판에 염색체가 배열됐을 때, 이때 모든 그 방추
부착점에 미세소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 이후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내부 신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면 이어서 여러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프레이즈가 활성화됩니다. 세프레이즈 활성화되면은 결국 염색 분체를 붙여주고 있던 코엔신이 제거가 되면서 이런 자매 염색 분체가 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양쪽 방추체를 향해서 이제 염색 분체들이 이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분열기를 지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딸 세포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생장 인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특정한 생장 인자가 없으면은 분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장 인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혈소판 유래 생장 인자, 약어로 PDG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배양 중인 섬유아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배양 시 이쪽 PDGF가 없으면 세포가 분열이 되지 않지만, PDGF가 있으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가 증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것이 꼭 배양 상태에서만, 인비트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러면 그 부위를 지나가는 혈관에서 혈소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혈소판에서 이런 PDGF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처 부위에 있는 섬유 아세포가 증식하여 이쪽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해줘서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밀도 의존성 억제와 부착 의존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세포 배양제 없이 표면에 붙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즉,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부착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떨어져서는 잘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저층이 필요한데, 세포 외 기질이라든가 이런 배양제 없이의 기저층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곳에 붙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멈추게 되는데, 모든 세포가 바닥에 다 차면은, 그러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밀도 의존성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 채웠다는 얘기는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와 다 접촉을 했다는 얘기죠. 접촉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시그널이 되어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만약에 떼어내면은 그 떼어낸 부분만 채워질 때까지만 이런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 의존성 억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생장 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표면을 다 채운 다음에 그 위로 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더 자라지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로지 한 층으로만 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포 위로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이제 부착 의존성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세포의 기질이나 다른 기저층이 없으면은 이제 좀
그러면 부착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밀도 의존성 억제나 부착 의존성이 암세포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분열을 해서 계속 세포가 겹쳐진 덩어리를 형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착 의존성이나 밀도 의존성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와 세포 주기 조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신호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정상적인 확인점이 아니라 아무데서나 분열 주기를 멈출 수도 있고, 배양 생태에서는 영양을 계속 공급해주면은 분열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양 중인 세포가 무한정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 전환 세포의 대표적인 한 예가 헬라 세포가 되겠습니다. 헬라 세포는 1951년 헨리에타 락스라는 사람의 종양 세포에서 유래되었는데, 현재도 많은 실험실에서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암세포들은 면역세포로부터 비정상적인 세포로 인지가 되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경우 증식을 계속해서 정상 조직 안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암세포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양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종양에 있는 암세포가 원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전이가 되지 않는 종양을 양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악성 종양이 한 예로 나오고 있는데, 종양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주변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까지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의 암세포가 어떤 특정 다른 조직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다시 증식을 해서 새로운 종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종양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방사선 조사 방법과 화학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방사선 조사는 종양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 방사선을 쏘아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암세포는 DNA를 손상 입었을 때그 DNA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사선 조사를 많이 받게 되면 더 쉽게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조사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인 화학 치료는 전이가 되었거나 의심되는 종양을 전이가 의심되는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세포 주기의 특정 단계를 저해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텍솔을 들고 있는데, 텍솔은 미세 소간의 분해를 저해하여 방추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방추체가 미세 소간으로 연결이 돼서 그 염색 분체를 방추체 쪽으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 소간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세 소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 과정을 저해시켜서 결국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기에 머무르겠죠. 따라서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치료 방법은 불행히도 이런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